갑시다. 자,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다음 영양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바이타민, 그죠? 철과 칼슘은 뭐라고 그러죠? 무기 뭐죠? 얘는 뭐 바이타민이죠. 고른 것은 뭘까요? 에너지원은 일단 아니지요. 그죠? 맞아요. 철과 칼슘은 무기염류,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다음은 무기염류에 속하는 영양소 가와 나의 특징이다. 이름을 써라. 자,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에요. 부족하면 빈혈이 나타나는 건 철. 뼈와 이의 성분이에요. 부족하면 뼈가 쉽게 부서지는 골다공증. 몸을 구성하는 성분 상대적인 비율이다. 옳은 틀린 것은 A예요, A. 일단 A가 뭐지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막 짜면은 물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죠? 체중에 이따만큼이 50이고, 그지? 이따만큼이 그림만 봐도 공부를 안 했어도 그지? 요거 이거 대충 세 조각종에 하나는 넘잖아,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60, 70 맞네, 저거는 맞는 얘기네, 그지? 맞아요? 물이 부족하다고 밟는 이 A는 눈깔 모양이라고 그랬죠? 눈깔 모양, 그지? 밟는이 바이타민 A. 밤눈이 어두워져요. 밑에 답이 있어서 고속으로 자, 물을 제외한 다섯 가지 영양소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뭘까요? 단백질 아니면 뭐예요? 탄수화물인데, 하나 A는 뭐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있지, 그치? 맞아? 그게 단백질이야, 탄수화물이야? 반응이나 상태 조절을 안 하는 게 뭐야? 어디 나오지? 여기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건 단백질이죠. 지금 뭐가 있었지? 거기에 뭐,
앞에 지방이 있었지? 그지? 지방이 아닌 단백질이 아닌 그럼 걔는 탄수화물이라는 거네? 맞아? 앞에 있던 게 맞죠? 그죠? 요 새끼가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얘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부영양소인데요. 힌트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이니까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4번이 답이 돼요. 얘가 무기염료예요. 무기염료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바이타민. 바이타민 낯설죠. 스타이로폼하고 똑같죠. 그럼 타이레놀은 타이레놀. 바이타민 비타민 스타이로폼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상관없는 건데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우유를 갖고 이네 개를 다 했네. 그죠? 근데, 색깔이, 어씨, 이거 또 까먹었네. 색깔 변화하는 게, 원래 색깔도 까먹었는데. 원래 색깔이 뭐냐? 아이오딘이 뭐가 돼요? 청남색이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 청남색은 뭐야? 연한 갈색? 이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원래가 연한 갈색이네? 그지? 그러면 청남색으로 돼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네? 그지? 맞죠? 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 이 청남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 뷰렛 반응은 원래 투명한, 그지? 투명한 건데 보라색으로 됐으니까 얘가 단백질이 되겠네요. 얘가 뭐 단백질이고 얘 아이오딘아가 뭐라고? 녹말? 얘는 녹말. 그다음에 선홍색이 지방이죠. 지방인데 그죠? 지방이 선홍색이 되는 거야. 얘가 지방이에요. 그다음에 황적색, 포도당, 엿당, 그죠? 베네딕트 용액이 원래가 청색이에요, 응? 근데 황적색. 얘가 다 있고 얘는 없는 거네요, 그죠? 황적색이 뭐라고? 단백질 지방 쓰세요. 단백질 지방 당분이고 녹말은 없어가지고 연한 갈색 그대로예요. 그죠? 자, 표는 어떤 음식물의 영양소 검출 실험이다. 수단 3이 뭐라고? 지방. 아이오딘이 뭐라고? 뷰렛 반응이 뭐라고? 뷰렛 용액이 단백질. 단백질.
베네딕트가 뭐라고? 당분. 지방인. 어? 미음이 뭐예요? 미음은 우리 죽보다 더 묽은 거. 거의 숭늉급이야. 숭늉보다 조금 진한 거. 뭐요? 환자가 진짜 아프면 미음 먹겠지. 죽도 넘기기 힘들면 미음을 먹는 거야.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재미 없어. 야, 녹화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재밌다. 미음이죠? 이게 딱 봐도 좀 연해 보여요? 연해 보여요? 그죠? 아니 물이지 아니에요? 물이잖아. 슬퍼 아니에요? 조용히 해. 미음이 되게 아무튼 죽보다도 오히려 되게 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거의 막 숭늉보다 그렇고 되게 씹히는 거 없어. 미음은. 응? 그건 죽이야. 씹히는 게 있는 거야. 응? 자, 위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식용유죠. 지금 무조건 식용유는 이걸로 되어 있죠. 지금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겠죠. 5번이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이 돼요. 3대 영양소 중 가장 열량이 높아. 글리세롤.